여전히 알쏭달쏭합니다. 미국의 금리 인하 관련된 상황이요. 캐나다에 이어서 유럽이 금리 인하에 나섰지만 최근 발표된 미국 고용 지표가 시장 기대를 훌쩍 넘어서면서 이 시점을 둘러싼 시장 혼란이 여전해서입니다. 때문에 이번 주 국내 증시 향방, 연준의 FOMC 회의 결과 다시 한번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. 연준은 앞서 3월에는 금리 인하 횟수를 올해 3회, 내년 3회로 전망을 했는데요. 올해 인하 횟수를 조정할지 또 몇 회가 될지를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. 한 가지 더요. 현지 시간으로 10일에 있을 애플의 개발자 회의도 주요 이벤트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이후 애플 관련 종목들의 온기가 미칠 수 있을지도 체크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.